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 베니코치입니다. 오늘은 저의 운동 멘토이시자 롤모델인 베니코치님을 모셨어요. 오늘 베니코치님이랑 같이 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플랭크도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쉬운 뱃살 뺄 수 있는 운동을 인스타그램에 소개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되게 좋아하셔서 유튜브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는 법을 오늘 베니코치님이랑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허리가 약하거나 고도비만이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분들도 같이 따라하셔도 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쉬운 버전부터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복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와주세요. 오늘 뱃살 빼러 가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하실 데드버그라는 운동은 코어 운동인데요. 사실 코어 근육은 겉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아주 깊숙이 척추랑 골반, 뼈에 붙어 있는 그런 깊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겉근육과 속근육을 얘기하는데 데드버그는 속근육을 쓰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속근육이 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속근육의 역할을 겉근육이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 플랭크를 할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속 안에 있는 코어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겉에 있는 허리 근육을 과하게 쓰는 현상 때문에 아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근육이 강해야 겉근육도 같이 균형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플랭크라든지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목이나 허리가 아프지 않고 뱃살을 뺄 수 있는 운동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꼭 플랭크를 해야만 뱃살이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동작들만으로도 우리가 복근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코어 운동은 누워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플랭크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자, 먼저 오늘 중요한 건 속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그 근육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호흡과 허리 자세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준비 단계부터 가겠습니다. 이 준비 단계 때 셀프 자극점을 잘 체크하시면 뒤에 있는 이제 단계들도 잘 자극점을 느끼면서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골반 안쪽으로 두 손가락을 골반 안쪽에 살짝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호흡을 할 건데요. 코로 들이마시면서 갈비뼈랑 배를 살짝 부풀려 주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를 살짝 조이고 아랫배를 당겨줍니다. 그렇죠. 이때 골반 안쪽에 살짝 손가락이 들어가면서 단단하게 느껴지는 걸 느끼시면 돼요. 느껴지시나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배 부풀어 올리기. 내쉬면서 배꼽 당기고 갈비뼈 조이면서 그렇죠. 배꼽 주변에 단단한 긴장감 느끼기. 이때 골반 안쪽에 내 손가락이 위로 뚝 올라오는, 배가 뿔뚝 튀어 올라오는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되고요. 네, 배꼽이 들어가면서 골반 안쪽에 단단하게 자극점이 느껴지시면 돼요. 이 자극점을 이제 느끼셨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내 허리 자세를 잘 유지해야 돼요. 자, 우리 코어라고 했죠. 골반이랑 허리뼈를 딱 고정시켜주는 건데 중립에서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중립이 어디예요? 자, 내 손을 내 허리 밑에 손을 넣어볼게요. 이때 허리 밑으로 손을 들어가게 한 뒤에 아까 했던 호흡법을 할게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조이고 아랫배 당기면서 그렇죠. 복부 안쪽에 긴장감 들어갑니다. 이때 허리를 살짝 눌러주는 느낌 나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이제 빼볼게요. 뺀 자세에서 차렷합니다. 이때 계속 허리가 아까 손 들어갔던 느낌에서 버틸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면 돼요. 잘하시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을 자, 허리를 살짝만 들어볼게요. 내려놓을게요. 자, 우리가 코어 근육을 쓰고 있으려면은 아랫배를 당겨서 이 수건을 살짝 누르고 있어야 돼요. 제시 언니가 복부에 힘을 코어를 잘 주고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닫고 아랫배 당깁니다. 수건이 빠지면 안 돼요. 오! 잘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수건이 빠지지 않는 정도의 긴장감을 주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못된 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허리에 힘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쑥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복부 당겨주는 긴장감 느껴주시고요. 혹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이랑 하신다면은 내 허리 밑에 넣고 수건 당겨줘!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가 잡아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골반 앞에 딱딱한 뼈에 네, 손바닥 끝을 두시고요. 그대로 서해부 방향으로 살짝 얹어주세요. 이때 내 손이 편편하게 일직선 모양을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네, 손바닥 쪽이 아래로 가고 손끝 쪽이 올려지는 자세 안 되고요. 반대로 오히려 손가락 쪽이 내려가고 손바닥이 올라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직선 편편하게 만드는 자세가 네, 골반 중립 자세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른 자세와 셀프 자극점을 찾을 수 있는 준비 단계였고요. 자, 이제 1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시 바른 자세와 셀프 자극점 찾아볼게요. 자, 호흡 들이마시면서 배랑 갈비뼈 벌어뜨려 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닫고 아랫배 당기면서 손가락으로 단단하게 들어간 긴장감 느껴주실게요. 그 자세 유지하시면서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배가 뿔뚝 튀어 올라오지 않게 할게요. 반대쪽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부의 긴장감 느끼시면서 손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네, 자, 요게 1단계예요. 자, 계속 호흡을 할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조여주고 아랫배 당겨주는 느낌 계속 반복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좋아요. 하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요, 배꼽 주변에 파들파들파들 떨리는 느낌도 나고요, 복부에 막 단단한 긴장감도 듭니다. 그리고 내 다리가 점점 무겁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올렸을 때 엉덩이랑 무릎 일직선, 무릎이랑 복숭아뼈 일직선, 다리 살짝만 내릴게요. 그렇죠. 유지해 주시고요. 옆에서 봤을 때 어깨랑 팔꿈치, 손목도 일직선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하시다가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리를 내려서 잠깐 쉬었다가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하시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손이 반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만 천천히 다리 내리고요. 네, 살짝 쉽니다. 1단계를 한번 해봤는데 1단계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1단계를 한번 더 해주시고요. 자,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단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랫배 당기고, 그렇죠, 골반, 갈비뼈 문 닫아주시고요. 다리 천천히 올릴게요. 배 뿔뚝 안 돼요. 그렇죠. 손 앞으로 나란히. 자, 90도 맞춰주기로 했죠. 그래도 꿈치 잘하셨어요. 자, 이제 중요해요. 이때부터는 어려워질 거예요. 자, 골반, 아랫배 당긴 거. 자, 그리고 허리가 뜨지 않기로 했었죠. 이때 옆에 누가 계시다면 내 허리에 손 좀 넣어봐! 해보세요. 여기서 손이 딱 들어가면은 안 돼요. 좀 당겨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주시면서 그대로 한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복부의 긴장감으로 팔을 위로 넘겼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의 코어의 힘으로 팔을 버티는 거예요. 반대팔 가겠습니다. 내쉬면서 갔다가 다시 내쉬면서 올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지금 배가 살짝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 호흡이 좀 불편하시면은 최대한 복부만 긴장하는 느낌 가져주시면서 편하게 호흡해 주셔도 돼요. 자, 30초 갈게요. 시작. 복부 당겨줍니다. 그렇죠. 호흡 내쉬면서 갔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중요한 건 팔을 휙휙 넘기는 게 아니라 복부 힘으로 버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나도 모르게 다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살짝 당겨주면서 유지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자, 복부 당겨줍니다. 그렇죠. 우리 중립 자세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가 뿔뚝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 내릴게요. 자, 방금 2단계 하면서도 약간 자꾸 배가 뿔뚝뿔뚝 나온다 아니면은 균형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2단계를 조금 더 연습해 주시고 3단계로 넘어오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3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 만들게요. 그렇죠. 셀프 자극점, 골반 안쪽에 단단함 느껴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다리 올릴게요. 이때 항상 그렇죠, 90도 90도 유지, 손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아까는 팔을 움직였죠. 이번엔 다리를 움직일 거예요. 다리가 팔보다 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더 무거워요. 조금 더 어렵겠죠. 자,
복부 튀어올라오지 않게 당겨주신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다리 무릎 폈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쉬는 숨이 좀 길어요. 그래서 얇게 길게 내뱉어 주시면 돼요. 반복합니다. 무릎 90도 반대쪽 다리가 유지해 주셔야 돼요. 돌아오시고요. 반대쪽. 자, 이때 잘못된 자세가 이렇게 하면서 다리가 같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반대다리 유지해 주시면서 네, 돌아오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반대쪽. 배 살짝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죠. 좋아요. 배는 계속 편편해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내 배가 편편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손바닥으로 얹어보면서 셀프로 체크해 보셔도 괜찮아요. 네, 돌아올게요. 마찬가지로 3단계도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3단계 조금만 더 연습해 주시고 4단계로 같이 넘어올게요. 자, 준비 자세. 이제 복부 안쪽 긴장감, 속근육 느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느껴주시면서 갈비뼈 닫고 네, 그대로 네, 다시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손도 앞으로 나란히 잘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아까 팔 갔던 거, 다리 갔던 거 동시에 갈 거예요. 자, 오른쪽 손과 왼쪽 무릎 같이 동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 들이마셔야죠. 들이마시면서 갈비뼈, 복부 부풀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닫아줍니다. 그러면서 팔다리 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반복할게요. 자, 반대쪽도 시작. 중요한 건 버티는 팔다리도 고정시켜 주셔야 되고요. 반대쪽. 역시 호흡할 때 배 편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반대쪽. 네. 팔, 무릎 버텨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돌아옵니다. 반대쪽. 이제 팔무릎 가지 않게 제가 잡아줄게요. 그렇죠. 이거 버티시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하면서 다리 떨어지지 않게 체크해 주시고요. 반대쪽. 그렇죠. 천천히 돌아옵니다. 쉴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5단계 데드버그의 최종 보스를 하게 될 건데요. 방금 했던 4단계에서 업그레이드한 버전이기 때문에 4단계가 충분히 잘 되셔야 5단계를 허리가 아프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5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해 볼게요. 이제 점점 복부의 긴장감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다리 천천히 올리고요. 네, 배 뿔뚝 나오지 않게 손이 들어가지 않게 딱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90도 90도 유지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갈게요. 팔다리 쭉 뻗을 건데 다리를 더 많이 내릴 거예요. 그렇죠. 더 아래까지 무릎 쭉 펴줍니다. 최대한 매트랑 가깝게.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죠. 훨씬 더 다리 무게를 많이 느껴야 돼요. 반대쪽 갑니다. 복부 안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당겨주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돌아올게요. 반복합니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해주면서 내 복부 안쪽에 파들파들 떨리는 긴장감 느껴주시면서 갈게요. 배 판판하게 판지처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잘하시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다리 좀 더 올려주시고요. 갈게요. 갈게요. 그렇죠. 무릎 쭉 뻗고 돌아옵니다. 자, 다시 한 번 배를 당겨주면서 갈 거예요. 당겨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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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주면서. 그렇죠. 돌아올게요. 쉽니다. 아까 1, 2단계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수건도 안 빠지게 잘 버티시는데 다리를 내밀면 쭉 뻗어볼까요? 이렇게 수건이 쑥 빠지면서 네,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돼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복부에 힘을 못 쓰고 허리에 힘을 확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건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허리가 점점 과신전되면서 다리를 쭉 내리게 되면은 허리에 힘을 네, 너무 많이 줘서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4단계에서 이렇게 복부의 힘으로 허리가 뜨지 않게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5단계로 넘어오셔야 되고요. 5단계에서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은 네, 4단계를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했던 동작들 각 동작마다 1분 30초씩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다른 운동 동작할 때도 내 코어가 굉장히 단단해졌네? 안정적이네? 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복근 운동 너무 힘들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복근 운동 습관으로 쉽게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운 5단계 동작 중에서 나한테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았다 적당히 힘든 동작 하나를 골라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매트 위에서 이 동작을 30초씩 3세트만 해보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면 무리한 복근 운동 루틴을 짜지 않아도 조금씩 꾸준하게 내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서 동시에 한 달 후에는 조금 더 탄탄해진 코어 근육으로 더 다양한 운동들을 지속하는 시간을 늘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습관 성형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단호TV와 건강한 습관 성형 함께해요. 안녕! 안녕.